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6월 5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우후, 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전일 해외 시장 폭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뉴스 봐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5월달 지나가고요. 6월 이제 시작하자마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폭등 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2.06% 상승했고요. 나스닥 2.65% 상승, 반도체 지수는 4.21% 상승했고요. 독일도 1.5%, 자,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폭의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532계약 선물 매수해줬고요. 기관이 야간에는 비교적 포지션 잘 안 잡아가는데 228계약 매수해주면서 콜옵션 27% 상승했고요. 풋옵션 25%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여기 121과 241이 깨지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격화, 그리고 멕시코까지 관세 부과, 그리고 여러가지 중국 개별 기업에까지도 점점점 더 옥죄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미국 시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카드로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그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자지우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나라는 아닌데, 사전에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되어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 다시 재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들 아닐까? 자, 봐라.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냈다 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 북한 카드도 아마 거기에 즈음 맞춰가지고 6월에 방한한다 하지 않습니까? 등등등 하면서 내년 재선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을 쌓아 나가는데 아마 주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거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 논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 121과 241은 6개월과 1년의 가격 평균인데 여기를 깼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등을 해도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지지를 두 번 했는데 세 번 정도 깨져버리면 다시 반등 나올 때 튕겨 내려오기 마련인데, 너무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해오고 있고, 자, 이전의 상황을 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것 같다 하면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쭉 하니까 추가로 더 할 듯한 뉘앙스를 보이다가 안 되겠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그죠? 인하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는 한번 두고 보겠다 정도 스탠스를 취하니까 급등을 또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가지 미국이 이게 짜여진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였다면 상당히 바라는 대로 잘 매치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이거 피보나치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의 조정을 이제 382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닥터K가 쭉 이야기해 올 때 조정을 많이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라인이 지금 382 지점입니다. 여기 딱 멈추고 강하게 반등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그죠? 하락폭이 물론 단기적으로 좀 커 보입니다만, 여기부터 바닥부터 올라온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폭이 심했던 것도 아니다. 좀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도 하나 체크하셔라. 피보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면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폴드에 들어가시면요. 28회 가시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방송 듣다가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주식 기초 강의 180회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간단간단하게 초반에는 10분 분량으로 있으니까 주식 용어사전과 같아요.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자, 중국이 전일 0.96%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120일 지지권인데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여부 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멕시코도 대통령이 싸우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지금, 영국에 있는데요. 제대로 안 하면 6월 10일 날, 제대로 안 하면 관세 그대로 매긴다. 라고 언플을 놓고 있고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는 브렉시트 EU 탈퇴하면 이제, 우리와 환상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면 교역이 영국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거야. 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한 발짝 빼고 있습니다. 중국도 좋게 좀 하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무역 전쟁입니다. 총칼 안 들었지. 지금 쩐의 전쟁입니다. 자, 미국이 우세한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1940년대 미국이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최장기간 상승 랠리 한 게 58개월인데 지금 120개월째 경기 확장세를 가져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부분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뭐다? 경기 확장세가 쭉 이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조정 시켜야 되겠다 싶었는데 양적 완화, 그죠? 양적 완화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썼지 않습니까? 자, 그와도 연관이 좀 있다. 2018년도에 이제 하락한 부분은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미국은 화랑이다 이겁니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쫙, 그죠? 우상향 끝내주게 가고 있어요. 10년째, 그죠? 여기부터네, 그죠? 와우, 그죠? 이번 달에도 이어나간다면 신기록 계속 갱신해 나간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좀 중요한 국면인데 1200원대에서 밀리면서 외국계가 1200원대에서는 환율 1200원대에서는 매수세 유입되더라 하는 통계치도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물론 전일은 좀 매도했습니다만 이제 매도세 좀 줄여나가고 매수세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계속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FOMC에 금리 인하 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자, FOMC에 투표권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죠? 자기가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 기관에서는 11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90%다 그렇게 점치고 있고요. 추가로 12월 달에 한 번 더 추가할 인하할 가능성 80%라고 과감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무게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경기 부양을 좀 하려면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수 의견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부분 멕시코 관세 부과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쪽에 상당히 데미지 입을 수 있다 해서 시장이 급락했는데 멕시코에 공장 가지고 있는 다임러라든지 폭스바겐 전일 상승세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것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 달러도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엔 달러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유로와
N은 N달러는 같이 움직여요. 내려오면 환율이 내려오면 빠져요. 한번 볼까요? N달러 많이 빠졌죠? 같이 빠졌습니다. 자, 유로. 자, 이 까꿀로입니다. 빠졌어요. 달러 유로인데 유로 달러 하면 올라가다가 우상향하다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반등하고 있죠. 까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이 좀 빠졌었어요. 그죠? 달러 강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게 시장이 또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안화. 위안화도 1달러에 9위안을, 아, 7위안을 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로는 안 넘어가게 하려고 상당히 좀 방어도 하고 있고, 그 위로 안 넘어갈 가능성 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원달러와 위안화는 반대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위안화 폭등하고 환율 폭등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밑으로 까졌어요. 유럽하고 니케이는 동조화된다. 이렇게 딱 판단하시면 환율은 정리가 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했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일 코스피 시장 보시면 기관이 외국인 물량 좀 받아줬다. 요렇게라도 해주면 다행이에요. 자,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왔는데 이날은 크게 땡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권입니다. 자, 무슨 저항권? 강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리던 주가가 첫 번째 헤딩하는 20일선이에요. 이거 한 번에 뛰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헤딩 했는데 코스닥은 양호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그냥 아래 윗꼬리 도치 살짝 달면서 그냥 수돕, 그죠? 그리고 전일은 콜옵션도 매수가 개인이 들어왔거든요. 횡보하면 콜옵션 까져요. 전일은 풋옵션 개인이 50억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추가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풋옵션 조져버리고 전일 콜옵션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왔다갔다 횡보하면서 그것도 조져버리고, 자, 다음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 확대 살짝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닥터K는 크게 의견 그렇게 드렸어요. 여기서 풋옵션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면 연속 풋옵션 대박 다음 월물에 잘 안납니다. 그것은 옵션의 메커니즘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 간단하게 딱 생각할게요. 오르는데 베팅하는 콜과 내리는데 베팅하는 풋의 양쪽 가격의 합을 양합이라고 그냥 칭하는데, 그 양합은 월초, 그죠? 그 월초라는 게 그냥 1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 지나는 월초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요일 지나는 금요일을 월초로 보시면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품이에요, 옵션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옵션은 프리미엄이 빠진다가 가장 밑에 깔려있는 내용이고요. 그 대신에 방향이 맞아버리면 대박나는 게 옵션입니다. 그럼 밑으로 풋옵션 대박이 났거든요. 양쪽 합이 비교적 높아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양쪽 합이 빠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밑으로 푹 빠지면 풋옵션이 많이 올라간 걸 빼버려야 되는데, 많이 올라온 걸 또 더 폭등시켜버리면 빠집니까? 빠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 좀 있다고요. 그죠? 그 부분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36일 상승했고 34일 하락했고 월 주초에 말씀드렸습니다. 32일 정도 매치됐으니까 이번 주 올라가도 하나도 이상할 상황이 없는 날짜가 매치된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금요일날 풀로 지르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깨질 때는 100% 현금 보유, 반등할 때는 풀로 지르세요 하면서 반등하는 거 그대로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상황. 시장 판단 퍼펙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 포인트. 여기 20일치 저항권인데 그냥 강하게 뚫어버리면 very good. 밀리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아마 미국 시장 폭등했기 때문에 밀리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일은 외국인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자, 선물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도 여러분들께 하나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저번 월물 이후에 외국인은 매도세를 선물을 2만 계약을 최대로 잡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쫙 매수는 2만 5천 계약 최대로 잡아갔다가 2만 계약 두들겨 난 다음에 급등. 또 2만 계약까지 왔는데 다시 걷어들이면서 착실은 해나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다음 주까지 만기까지 어떻게 좀 더 땡기면서 차익 실현해 나가는지 여부. 아,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 유입되는지 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콜옵션 풋옵션 이제 잘 봐야 돼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풋옵션을 개인이 50억 샀어요. 조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풋옵션 누가 샀다? 외국인이 신나게 사놨네. 그죠? 빠질 만큼 빠졌고 환매수, 그죠? 매도, 그러니까 매수했던 거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해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하방 베팅했던 거 이제 걷어들인다. 콜옵션 전일 개인이 26억 달라드니까 그냥 횡보하면서 하루 쉬어주는 그런 상황. 일단 거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하란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자, 추천주 10개 가까이인데 전부 다 빨개. 예야, 풀로 질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빨개. 예야. 코스피 지수 동시효과 0.85%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지수 0.70% 상승 출발 예상. 예야.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조금 얌전하게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얌전하게 안 됩니다. 그냥 이게 2년 넘게 이제 3년째인데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부드럽게 내지는 아주 좀 차분하게 해보려고 마음을 좀 먹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5월달 너무나 힘든 시간, 증시 격언에 미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에는 팔아라, sell in May,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6월 들어서자마자 FOMC 의장, 파월 의장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 때문에 급등하는 상황.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자, 추천주 다 빨개. 예야. 자, 대림산업. 자, 여기서 자꾸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3분의 1 차익 실현하고 3분의 1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 상승 넣을 수 있거든요. 3분의 2 던진 거는 목표치만큼 왔기 때문에 잘 챙겨나가기 위함이고요.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간다고요. 그죠? 하던 대로 해. 아유,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죠? 외국인 들어오는 거 딱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닥터K가 주식 투자 5개명 말씀드립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 외국인이 슬슬슬 들어오고 있고, 그죠?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 날짜도 매치되고 하는 시장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수급 좋은 종목으로 샷 하니까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개가 제대로, 10개뿐만 아니라 여기 관심 종목 올려낸 거 하나 빼고 전부 다 빨개. 손가락 안 빨아요. 100% 투자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 슈프리마 양 쌍끌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으면서 5% 먹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안 던져. 이거는 3분의 1 던졌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그대로 홀딩 3분의 2 들고 갑니다. 왜? 오름폭이 아직까지 더 남아있잖아. 전고점까지 남아있어. 이런 것도 세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리님 아시겠죠? 왜 당구는 3분의 2 던지를 해놨고 대림산업은 왜 3분의 2 던지를 했느냐? 목표치만큼 왔거든. 그죠? 근데 슈프리마는 아직까지 더 갈 거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만 던졌다. 자, 빠르게 체크하죠. 현대차 기간이 들어왔고요. 상승 유지 중이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위에 있으니까 못 산 사람은 자동차는 현대모비스 사라. 산 이후에 일단 플러스. 자, 기관 매수세 들어있고요. 셀트리온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18만 3천원에서 홀딩 계속 쭉 끌고 갑니다. 20일 안 깨지면 홀딩 가능. 오늘 추가 상승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공매도 때린 애들 똥줄이 좀 타고 있는 것 같다. 20만원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강하게 안 밀리면 더 홀딩, 좀 강하게 밀리면 적절하게 상황 보면서 대응하고요. 경롱 남북 경협 갈 때 됐다. 한번 추가 상승 넣은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대덕전자 홀딩입니다. 쭉
여기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5G 오늘 강하게 가네. 같이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매수 샷 사자마자 5% 이상 올라가고요. 자, 전일 기관 전전일 기관 매수세 들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여기서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있고요. SK하이닉스 대번의 플러스권 전환. 자, 여기 저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하다 했고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무료 채팅방에 SK하이닉스하고 경롱 그리고 삼지전자 제가 지금 무료로 지금 추천드렸는데 플러스권. 자, 하이닉스 낙폭과됩니다. 자, 위닉스 중심권에서 사서 상단까지 팔겠다. 4589 가능하다 했습니다. 양호 삼지전자 올라가네. 예야. 어저께 샀는데 올라갑니다. 추천주 3개 다 퍼펙트. 자, 시장 0.80% 코스피 상승. 20일을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다. 좋다 안 좋다? 좋다. 다만 여기 깨졌던 여기 저점 부위 인근까지 왔으니까 여기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별로. 여기서 잘 버텨내가다가 양봉으로 마감하면 베리 굿. 적어도 전일 고점대 안 깨야 된다. 자, 코스닥도 0.93% 상승하면서 20일 돌파하는 저항을 강하게 갭 상승 돌파. 양호 기관 코스피 12억 매수. 야, 할 게 많으니까 쉴 수 없어요. 일단 외국인은 매도세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상관없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아야 돼요. 그러면 위로 더 갑니다. 셀트리온 일단 홀딩.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대림산업. 야, 추가로 더 가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다 안 던진다 이거죠. 그죠? 잘 가는 놈 다 안 던져야 돼요.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대림산업 해필 찍은 게 최고 잘 가. 그게 우연일까요? 경롱 추가 상승할 수 있다 했습니다. 추가 상승 조짐 보이고 이거 가면 제법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생활건강 갔다가 대방 엄봉 하나 떨어지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위닉스 올라갔다 밀리고 있는데 이거 얼추 다 팔았다 그랬죠. 자, 현대차 추가 상승. 현대차 3분의 2 던졌습니다. 챙겨내고 왜 전고점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왜 다 안 던진다? 잘 가는 놈 양봉을 빡빡 세우고 주도주 중에 자동차가 지금 탑이에요. 슈프리마 더 간다. 어저께 7% 넘게 갔는데 1% 더 추가 상승. 예야. 3분의 1만 던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말하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다양호 추천주 퍼펙트. 10% 이상 간 종목 세 종목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쭉쭉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힐링님, 시리님, 하이닉스 안 던졌죠? 혹시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안 던졌다. 1번 간다 그랬어요. 손절 라인만 딱 잘 지키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됐어요. 7만원 노리세요. 7만원. 전략을 꼼꼼하게 다 메모하십시오. 나중에 들을 때 아는 듯해도 나중에 가면 헷갈려요. 아프리카 TV 이거 어저께 던졌고. 그렇다면 대덕전자. 대덕전자를 봐야 되겠네. 추천 많이 했기 때문에 시그널 100%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 제시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궁금하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 삼지전자 가. 그죠? 어저께 좀, 그죠? 좀 주춤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 그런데. 현대모비스를 봐야 돼요. 현대모비스 가지 있으니까. 자, 무료 채팅방에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잘 준수하십시오.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사, 팔아 전부 다 날려드렸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전략만 드립니다, 이제. 대덕 던졌다. 어저께 밀릴 때 던졌어요. 자, 셀트리온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홀딩 하면 되고요. 대림산업 위에서 꼭대기 있으니까 홀딩. 슈프리마 이게 홀딩을 잘해야 돼요. 기영님, 그죠? 물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안 던졌다 그랬죠? 던질 자리 없었어요. 근데 뭐 그다음날 푹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 안 던진 건 잘했습니다. 추가 상승, 그죠? 하는 거 먹어야 돼. 홀딩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종목은 슈팅 걸리면서 더갈 수도 있어요.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뉴스에서, 그죠? 닥터캠 벌써 잡아놨어요. 현대차 홀딩 가능하고요. 현대차도 이제 분봉을 좀 봐야 되겠다. 현대차는 분봉이 뭐 그렇게 등락이 안 심하니까 일단 그러고 있는데요. 자, 3분의 1 갖고 있기 때문에 13만 6천원 깨지면 3분의 1 적당히 청산합니다. 슈프리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모비스도 나쁘지 않고. 일단 다 양호. 이야, 3.3% 갑니다. 힐링님, 시리님, 플러스입니다. 그죠? 하이닉스. 복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저번에 깨진 거 복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졌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꼭 한 분한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깨졌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절하고 나중에 타이밍 노려가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이지. 그죠? 메디톡스 뭐 난리 났습니까? 15% 빠지네요. 이야. 자. 삼성전자가 한번 갔을 때 하이닉스는 전혀 못 갔으니까 하이닉스가 3.5% 더 많이 가고 있고요. IT 전기전자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전혀 쉬었어요. 전전일은 갔고요. 퐁당퐁당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양호한데, 메디톡 손자 15%짜리 한 두들 맞고 있습니다. 5G, 일단 양호.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치과용 의료기기 양호.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슈프리마 더 갑니다. 1.4%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개통, 면세점 비교적 양호. 남북 경협 비교적 양호. 반도체 설비 쪽 매우 양호. 그렇게 보여집니다. 2차전지 쪽으로도 비교적 강세. 자, 갭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추가 상승 일단 틀어막고 있네요. 자, 풋 8억 들어오죠. 개인이 이거 20억 30억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꺼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진 않은데요. 자, 갭 상승했다가 쭉 밀리면 안 돼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조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 저항받고 있는데, 자, 왜 저항받는다? 왜 기관 외국인 안 사고, 그죠? 개인이 사니까 또좀 시원찮습니다. 자, 팀K 여러분들, 무료방 계신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댓글 좀 남기라는데 아무도 안 남겨요. 한분 정도 남기고, 그죠? 우리 유료방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왜 그러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한 분도 안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도, 아, 댓글 뭐하러 남겨? 귀찮다 이겁니까? 방송 보신다면 댓글 반드시 남기시 바랍니다. 댓글 남겨봐야 저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 누가 열심히 하는가 체크하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남기시더라고. 지금 일주일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환율은 양호합니다. 메디톡스 중국 허가 불발 위기. 자, 바이오가 상당히 닥터K가 앞으로 바이오를 많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 바이오는 너무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 안정성에 상당히 야, 슈프림은 4% 간다. 예야. 제 계산으로 10 앞에 5% 먹고요. 지금 한12% 이상 가고 있으니까 이거 한20% 양방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5% 팔아먹고 다시 들어왔어. 28,000에 들어갔으니까 34,000원 올랐습니다. 4,000원 올랐죠? 야우. 드디어 여러분들께 20%대 이런 수익률 한번 안겨드리네요. 야. 닥터게 욕좀 하고 까고 요새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보고 있냐? 닥터게 허접 아니야. 응? 허접 아니라고. 시장 개판인데, 나름 그래도 잘 버텨왔어. 시장 돌아가는데도, 시장 가는데도 혼자 죽 쓰고 있냐? 아니라고. 날라댕긴다고, 막. 아, 안 던집니다. 3분의 2 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많이 밀리면 조금 챙깁니다. 지금 슈프리마 제대로 잡았거든요. 휴대폰 부품. 뭐다? 딱 20일 돌파할 때딱 잡았어. 그리고 정배열 됐거든요. 이거 내려오면 또 사고 사고 팔고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상황 봐서 일부 차익 실현 더 합니다. 딱 대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주춤하면서 밀린다 싶으면 31,500원 정도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세요. 그럼 3분의 1 남겨가는 겁니다. 다안 던져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전고점인 것까지 어느 정도 왔어. 그런데 시장 안 좋을 때도 전고점 막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돌아서면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쉽게 다 던지면 안 돼요. 홀딩 잘해라 그랬습니다. 홀딩. 거기에서 수익률 차이가 나고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 오르면 빠질까 싶어서 낼름 팔고 손절은 못해가지고 수익 날 때까지 버티고 그래가 손실 극대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현대차 안 빠져요. 더 홀딩. 잠깐만 포지션 좀 보고요. 야, 이틀 만에 지금 몇 프로 가는 겁니까? 슈프리마 10한 2, 3% 올라가고 있어요. 야, 진짜 대림산업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야, 이거 좀 꼭대기긴 꼭대기인데 은봉 떨어지죠. 근데 3분의 1만 들고 있잖아요. 11만 2천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다안 던져. 왜? 끝내주기 가고 있기 때문에 다안 던져요. 외국계 막 들어오고 있어. 좀더 추가로 더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유, 바쁘다, 바빠. 이제 사인 알아보겠지 뭐.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채팅방 모집하고 있고 같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안내 보시면 제 개인 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닥터K가 믿을 만한가 안 한가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십시오. 지금 계신 분들은 닥터K에 대한 믿음이 상당한 분이고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반드시 여러분들께 저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회비 악과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추천한 거 전부 빨개. 5% 막 나와 4% 막 있어요. 시장 안 좋을 때 현금 100% 의견. 시장 돌아설 것 같으니까 그 전날에 포트폴리오 100% 의견. 퍼펙트. 제 주특기가 현금 100%와 풀빵이 제 주특기입니다. 피해 나갈 때잘 피해 나가고 올라갈 때 잽싸게 잘 올라타는 게제 특기예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더 홀딩, 슈프리마. 자, 막 쭉쭉 가네. 계속 홀딩. 5%더 간다. 예야! 현대차 잘 가네. 홀딩. 슈프리마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왔고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장이 시원찮을 때도 전고점 임금 막 올라가려고 난리 치는데 시장 돌아서는데 더 간다.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현대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이거 탑이라 그랬어요. 더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가는데 시장 막 날아가는데 이거 못 올라갈 이유 없습니다.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단가 여기에요. 밑입니다. 자, 플러스 진행 중. 자, 이런 게 다음 타자로 갈수 있어요. 시장에 보면 딴거저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현대차, 와, 많이 올라갔네. 물론 뭐 여기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눌려주고 또 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 오, 이것도 멕시코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 그지? 그러면 현대모비스 밑에 다 바닥 다 다져놨네. 이거 들어가자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요. 매매 좀할줄 아는 사람들, 그죠? 셀트리온 60일권에서 이제 좀 밀리고 있는데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으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끌고 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레인지를 넓혀서 시장도 좋으니까 19만 2천원 여기 전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 그랬, 아, 손절이 아니라 청산하라 그랬는데 그 라인까지가 자, 60, 20일 권역입니다. 20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고 팔고 짧게 할줄 아는 사람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대응하시고 그거 아니면 19만 2천원 이탈한지 여부 보시고 더 홀딩합니다. 여기 위로 20만 6천원까지 더 노립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양호. 자, 코스피 코스닥 갭 상승하다 좀 밀리다가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폭 좀 줄어들고 있고요. 선물은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더 못하게 일단 눌러놓고 살짝 상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롱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올라타면 17,5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남북경유 빨개요. 빨개요. 빨개. 갈수 있습니다. 대덕전자 시리님이 여기 4% 넘게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갔긴 한데 그죠? 팔았다. 팔았다. 다시 올라가면 또살 수도 있는데 일단 팼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런 매수 지점 정확하게 이런 지점에 사야지 5%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쫓아간 거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밀리면 그죠? 자, 그런 거 하나 참고를 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것도 차익 실현 좀 했습니다. 전일. 자, 이것도 전일 전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레인지를 좀 넓힙니다. 5일선 깨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 다 매도. 왜냐하면 챙겼기 때문에. 이게 5G 중에 이제 들썩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뚫고 이거 올라가면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자, 뭐 LG 생활건강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 중이고, 이거 안 무너지면 이것도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일단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홀딩입니다. 하이닉스 저점 매수 퍼펙트. 여기 69,000원, 7만원까지 노려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보러 들어간 겁니다. 평소에 잘안 하는 거죠. 별의별 거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할줄 아는 거 전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보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자, 위닉스는 뭐 던졌다 했으니까 일단 밑에 정도 내려놓고요. 자, 이거 계속 관심 가지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가능해요. 22,000원 꺼놓으면 또 사십시오. 22,000원 여기 정도, 22,000원 한 500원 정도 여기 오면 적당히 사고, 고점 부위 24,000원까지 사고팔고 사고팔고 단타 가능하다. 에듀님 아시겠죠? 그렇게 단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등락이 제법 있는 종목입니다. 3% 5% 그냥 가볍게 잘 나와요. 3% 5%도 빠지고 3% 5%도 잘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거 한한 달여 동안 지켜본 결과 그렇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싶어요. 위닉스 있다. 위닉스 있다. 그렇다면 홀딩. 자, 그 전략 쓰십시오. 그러면 여기 고점 부위에 가면 절반 매도,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 확 무너지면 다 던지고, 그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그런 등락을 하루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돈 있으면 사버려. 돈 있으면 사버려. 시리님 더 추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날씨 덥죠, 그죠? 공기청정기, 제습기, 장마철, 에어컨 부품. 이거 핵심 종목이에요. 들고 가야 돼요.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오늘 미세먼지 공기청정도 불었습니다. 옆에 다 보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패대기를 좀 맞았어요. 모비스 추가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탔으니까. 자, 삼지전자도 5G인데 조금, 그죠? 아직까지 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중심권이기 때문에 위로 상단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많이 갔기 때문에 5G 뭐 없나 이렇게 돌려보다가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매수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슈프림은 뭐야? 7%? 예야! 이틀만 15% 날아갑니다. 앞에 5% 먹었고요. 20% 먹여드리겠다 말씀드렸고, 먹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전고점 인근이니까 팔자 그랬습니까? NO 그랬습니다. 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 그랬고, 뚫고 올라갑니다. 더 홀딩. 위에서 음봉.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휴대폰 부품돼 있죠. 여기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 있죠. 여기 순서도 잘 생각하십시오. 닥터케이 다 순서도 우선적으로 다 순서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다 이유 있어요. 대림산업은 많이 챙겨 먹었으니까 그냥 조금 더 지켜봅니다.
와, 슈프리마 대박. 야. 신고가입니까? 신고가 예야.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고가. 신고가 쉽게 팔면 안 돼요. 신고가 들고 갑니다. 3분의 1 챙겨 먹었어요.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 0.6% 상승. 코스닥 0.65가거든요. 코스닥 아닙니까? 슈프리마 그죠? 그리고 휴대폰 부품 강세 종목이에요. 슈프리마는 지문 인식 관련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요새 홍채 그리고 지문 이런 거 가지고 핸드폰 다 보안 걸고 하죠. 자, 일단 쌍끌이 매도가 나오긴 한데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추가 상승을 틀어막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선물, 이게 매수로 좀확 들어올리고 개인이 그냥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기관 외국인이 확 받아주면서 위로 딱 띄워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는지 체크하십시오. 자, 환율 밑으로 계속 조정받고 있고요. 양호. 자, 해외시장, 미국 해외시장 0.17% 다우존스 선물 추가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0.31% 상승. Very good, no problem. 예야. 초딩 영어하면서 아휴, 혓바닥 꼬기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 몸에 배여서 그래요. 기분 좋네요. 야. 자, 슈프리마는 밑으로 많이 처지는지 여부 잘 보십시오. 많이 처지면 3분의 1더 끊어도 돼요. 자, 대림산업 쉽게 안 던진다 했습니다. 이거 봐봐. 자꾸 추가 상승하려고 그래요. 셀트리온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그러나 19만원, 19만 2천원 정도 안 무너지면 된다 했습니다. 오름폭 많아요. 현대모비스. 우리 시리님이 이제 이런 거 돌파하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했다.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이네요. LG 생활건강 조금 주춤. 경농, 이거 시동 걸고 있어요. 시동 걸고 자꾸 쫙 응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응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로 빵 띄울 때 차익 실현 하고 나옵니다. 위로 한 띄울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남북 경협 쪽으로 테마. 오늘은 3분의 2는 괜찮고 3분의 1은 뭐 그만인데 지금 옆에 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모양 괜찮아요. 자, 대덕전자 적당히 챙겨 먹었으니까 이거 조금 더 홀딩 전략대로. 어우, 아침부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힘드네요. 아유. 결국 아프리카 TV도 3% 가네. 야. 아프리카 TV 그죠? 크게 뭐 여기 헤딩할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샀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힐링님 조금 늦게 던졌죠? 제가 분명히 20일간 헤딩하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 배워나가는 겁니다. 종목이 9개 되니까 이것저것 신경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하십시오. 자, 메디톡스는 15% 빠지다가 대번에 들어올리긴 합니다. 와우. 가 이거 아힘 빠질라 그럽니다. 아침 먹은 거 소화 다 되는 느낌입니다. 한 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었거든요 지금. 자, 선물 외국인 살짝 들어올립니다. 500개 환매수하면서 지수 이제 묶어 놨던 거 들어 올리는지 여부 어떻게 돼야 된다? 개인이 밑으로 선물 확 팔고요. 외국인이 손바뀜 필요하고. 자, 이것도 차익 실현 개인이 조금 물량 나오고
그거 기관 애국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야우. 힘들어. 슈프리머 더 갑니다. 와, 신고가 가는 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쉽게. 미치겠다. 20%짜리 드디어 안겨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기뻐요. 20%짜리 하나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안겨드립니다. 제대로. 시리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슈프리마? 가지고 있다. Very good. 야, 시리님 짜릿하지 않아요?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 만에 1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며칠 전에 5% 먹었고 20%짜리 야, 이거 필바덤 더 갈 것 같아. 지금 안 던지잖아. 3분의 1만 던졌거든 이거. 그죠? 요날 3분의 1만 딱 던졌다고요. 왜 안 던지는지 다 안 던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왜 잘 가는 거 다 안 던진다? 추가 상승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들고 있지. 만약에 꼬꾸라지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조금 해나가면서 상승의 강도를 체크하면서 더 추가 매도할 것인지 오를 폭이 더 있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더 들고 갈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림산업도 끝까지 발라먹잖아. 끝까지 3분의 2 던지고 3분의 1 안 던지잖아요. 추가 상승 나오는 거 적어도 이 5분봉이거든요. 추세 확 무너지는 듯한 느낌. 예를 들면 현대차도 3분의 2 던졌죠. 이게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건 프린트 스크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무료에서 알려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단연코 어떠한 상황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는 움직여요.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잖아. 우상향 하다 어떻게 되느냐, 자꾸 흔들흔들 하다 이게 깨져요. 그리고 올라가도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평선들이 그러면서 올라간 데다가 못 올라가고 자꾸 튕기다가 확 밀리면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야 된다니까. 홀딩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무너진 거, 이거 안 무너졌으니까 홀딩하자 그러고요. 이거는 여기 무너질 듯 하니까, 그죠? 좀 챙겨 나갔고요. 그죠?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한 게 없어요. 매도를 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많이 던졌고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 던졌죠. 왜 그렇게 했다? 이것은 목표치 이렇게 나왔어. 아까 보여드렸죠. 오늘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던졌다고요. 1번 한번 누르라 하니까 한 명 딱 누르시네. 바쁘십니까? 제이제이 빨리빨리 안 눌러? 동작 봐라. 빨리빨리 안 눌러? 농담인 거 알고 있지? 야, 공부는 안 하냐 제이야? 응? 포기했냐? 공부 안 하기로 했나 그냥? 댓글 안 보여? 한 번 딱 보이더라 그날 이야기하니까. 인사는 꼬박꼬박 잘하대. 그거는 마음에 든다 야. 아침 저녁으로. 응? 공부도 꼬박꼬박 해. 젊었잖아. 승부 걸만하다니까. 무모한 거 말고 준비 차근차근하게 해가지고. 나이 40도 안 됐잖아. 40대까지 그냥 탄탄하게 공부한다 생각해봐.
늦은 것 같아? 앞으로 40년 더 살 건데 나머지 인생이 바뀐다.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놀고 먹는 것도 돈이 좀 여유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놀고 먹어야 재밌지. 꼭 그렇게 한다는,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지? 뭐 마음 놓고 펑펑 못 쓸 정도 같으면 놀아봐야 그렇잖아. 그러면 몇 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뭐 즐기고 싶은 거 과소비해란 말이 아니라, 응? 백도 하나 사주고, 어? 아유, 양이한테 백도 하나 사주고, 응? 남의 부인 보고 양이라고 하면 되는가 모르겠다만, 야, 머리 좋지? 그지? 사실 한 3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권 씨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어. 기억 딱 하잖아. 백 하나씩 한 안겨줘봐. 좋아할지, 싫어할지. 형은 요새 무슨 대접받고 있는 줄 아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안에 희망이란다. 대접이 달라진다, 사람이. 야, 8% 간다. 슈프리마 안 던진다 그랬어요. 야, 내가 입 아프게 힘들어 죽겠는데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왜 잔소리하겠냐? 할 일 없냐, 내가? 그지? JJ야? 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잔소리 안 해준 사람 천지잖아. 그지? 꼭 붙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다.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애정은 어떻게 판단한다? 인사 좀 하자면 인사하고, 공부 좀 하자면 공부하고, 그 다음 주도적으로 좀 채팅방에서 도움 좀 되려고 그래도 애쓰고 그런 사람이 좋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사람, 그죠? 지금 많이 있죠. 참 고민됩니다, 솔직히. 앞전에 24분 무료방에서 빠이빠이 했는데 또 한 10몇분 20분 정도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아. 제가 채팅 많이 안 날리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문제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먹히는데 제가 뭐 바로 부닥불 저한테 득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그거 다 날려줍니까? 슈프리마 9% 가까이 갑니다. 제가 너무 뭐 이기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2년 이상 헌신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무료로 내만큼 해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제가 그 무료방 가가지고 좀 배울게요. 자, 기가 내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만 매수세 들어오고 갭 상승했다가 많이 밀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 장 초반에는 개인이 좀 달라드니까 적당히 좀 흔들다가 전략 후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고 이제 10시 반에 중국도 강하게 같이 반등한다 이러면 벨이 굿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좀 전에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 자 오늘 자 여기 보면 거의 벌게요, 그죠? 전광판 거의 벌겋고, 아, IT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강해요, 그죠? 그 안에는 휴대폰도 IT 전기전자 쪽에 속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도 여기 보시면 초강세. 자, 닥터케이 틀리지 않았다. 자동차,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5G 강세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자 이거 지금 평소 보는 거하고 다른 큰 거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남북 경협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시원하게는 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 타임에는 남북 경협 갈 수 있다, 그죠? 딴 거 많이 가는데 남북 경협 갈듯 말듯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다? 많이 갔던 놈 나중에 좀 쉬어줄 때 얘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죠? 며칠 전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좀갈듯말듯 했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 전 상황하고 같아요. 딴거 많이 갈때 이거 주춤하고 딴거 조금 주춤할 때 이거 가고 자,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살 만한 거잘 없을 때 이게 남북 경협이 한번 타이밍 받고 자 북한과 미국과에서 어떤 소식이 하나씩 나오고 한다면 한 번쯤 갈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좋게 말해서는 열정적으로 그죠? 조금 뭐 딴에는 광분하기도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요.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만큼 전쟁을 하듯이 집중하면서 보고 있다. 그렇게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드럽게 할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좋으면 예야 하고 싫으면 아 이렇게 해야 정말 느낌이 서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솔직한 남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5월달 힘들었고 6월달 이제 시장이 좀 반등 기미가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기에 훨씬 좀 재미도 있고 수익 나는 확률이 좀더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죠? 큰 악재가 이제 조금씩 거치고 있으니까 희망 한번 가져보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내용 도움된다. 달러 표시.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실시간으로 슈퍼챗.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방송 엑기스 모여져 있는 주식 상처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